복도. 복도. 지지리도 없네. 복도. 어떤 거가요? 모든 게? 보기 본인 많다고 생각해요.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남자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나는 애들마다 좀 이상하겠어요. 뭔가. 복이 없다. 복이 없고. 언니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사실 사람들하고 주변 진짜 지인들이 주변에 뭐 많을지는 안 많을지 난잘 모르겠는데 정말 진짜 친한 사람들이 얼마 안될 거야. 소통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본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언니 뭐야? 이거 조금 4차원 아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만나 빨리. 얼마나 살았는데요? 동거랑 결혼이랑 해서 한 3년? 3년. 원래는 본인이 3년이면 이제 30대 딱 들어가지고 시작이다, 아이가. 들어서 거진 시작이죠. 29부터 시작해가지고. 29부터겠네. 네. 20대 후반이나 후반부터 시작해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변화나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맞았거든. 맞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난 게 본인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흠이 된 거잖아. 흠이 된 거잖아요. 흠도 됐고, 근데 돈을 좀 받았어? 10원은 못 받았어? 제가 주고 왔는데. 주고 왔어? 아니, 합의하고, 뭐, 생활 같이 돈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고 나왔어. 남자 만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근데 남자가 꼬여요. 남자가 꼬이고 본인도 남자를 조금 좋아해.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맞아요. 남자 좋아한다 아이가. 맞아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를 어떻게 뭐 내가 그냥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봐 하고 털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고 거절이 그래. 잘안 돼요. 그러니까 너 들어온 거다 받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큰 사단이 난다는 말이 나오니까 남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야. 지금까지도 좋은 거는 없잖아. 남자 만나서. 맞아요. 그치?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폭력성도 많은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혼하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걔로 인해서 제가 폭력성도 나오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사람을 아예 못 믿을 정도까지 돼버려서, 좀 8개월, 이혼하고 8개월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3월 때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거진 바로 만난 거야. 예, 거진 바로 만나게 됐어요. 꽤 꼬인다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게 살 빠진 거는 참 좋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헤어졌는데도 끝이 제대로 안 났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그런 종류만 꼬이는 느낌이고 쉽게 다가왔다가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 보이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그게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아, 생각합니까?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게 복을 말하는 건지. 일단은 내가 결혼을 만약에 했었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뭐 그냥 남편이 갖다 주는 돈 받고 그리고 조금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그냥 복이 좀 있는 거고. 있는 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 본인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요. 안 평범하다. 그냥 외모는 예쁘고 그냥 이런데 안 평범해.
삶이 힘든 거지. 그런데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삶 자체가.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고 잠시 술 한잔 마실래 하면 나오는 사람 있고 직장 있고 잠자는 곳 있고 할수 있는 거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별로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지금 이런 연애를 시작하고 끝나는 게 힘들고 다른 건 딱히 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살아감이 있어갖고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자를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남자 또 만날 거거든. 남자를 만나는데 이게 또 다시 반복이야. 평범하거나 뭐냐, 평범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든 거예요. 무언가 내가 밀어내는 것도 갖고 있어요. 기운이 누군가를 땡기는 것도 갖고 있지만 왔는데 밀어내는 것도 갖고 있거든. 눈 자체가. 금사빠야. 얘 괜찮은데? 근데 무언가 단점이 팍, 다른 사람 눈에 무언가 다 드러나가지고 정내미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인 자체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만, 사실상 결혼도 조금 늦어야 되고, 늦어야 되고, 누군가 남녀가 어울려서 내가 한 공간에서 살수 있는 그거는 잘안 되는 사람은 맞다. 애기도 못 낳아요. 애기는 낳고 싶었거든요. 애기는 없어요. 지나간 것도 있잖아. 지나간 것도 있잖아. 그럼 이제 없어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들어오더라고, 지나간 거는. 근데 지나간 게그 영향이 사실은 조금 크다,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간에. 그럼 이제 없어요? 남자. 아니, 애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나는 이때 이 시기쯤에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루었으면 좋겠고, 애도 낳았으면 좋겠고.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이나 그게 되겠노?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딱 살아왔었거든요. 저 이때는 뭘 해야겠다. 저 때는 뭘 해야겠다. 그걸 딱딱딱 맞춰서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결혼을 한 것도 그때는 딱 해야겠다 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혼을 하겠다 마음먹고 이혼하진 않으니까 이혼할 때도 한 1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생각 정리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고 이혼하고 깔끔하게 다 정리를 되고, 진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막 이것저것들 만나고 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 꼬이고 저것 꼬이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똑같은 반복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누굴 만나는 것도 무섭고 의심부터 할것 같고 근데 얘랑도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얘가 더 오래 가요. 지금 이혼했을 때보다 얘가 더 오래 가요. 지금 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내가 볼땐 헤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헤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저쪽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별거 상태. 예를 들면은, 우리 잠깐 지금 싸웠으니까 지금 안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걔가 잡으러 와가지고 제가 계속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 문제 말고는 건강 어떻게 돼요? 건강도 그렇고, 지금 몸도 안 좋아. 몸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앉아있는데. 미식거리 미치겠다, 앉아있는데. 왜요? 내가 안 하, 니가 안 하. 속은 미식거리지가 않은데. 속이 미식거려요. 그러니까 여기 집안에 누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위나 아니면은 이런 지병으로 가신 분이 계시든가 그런 분의 기운을 받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크지. 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해가 안 돼? 3주도 안 돼가지고 3주도 안 알아서. 돼도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얘기하거든. 태아령들은 어쨌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없어졌잖아. 그렇다고 얘네가 자기 발로 갈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게 남아있다고 기운이. 그래서 태아령 같은 경우는 진짜로 보내줘야 돼요. 잘 보내줘야 돼. 아니면 그러니까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허리 통증, 아랫배 통증, 아, 자궁이 좀 자궁 안 많이 아파. 좋잖아. 근데 그런 게 달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식거림이 약간 어떤 미식거림이냐면, 이 사실은 위가 되게 아프고 이러면은 이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입덧도 아닌 것이, 입덧 안 해봤는데 그냥 미식거리는 거 있잖아요.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아기 영향이 큰가 보다. 큰가 보다. 최근 들어서 근데 자궁이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 자궁이 아픈 데다가 우리 집에 지금 정을 보러 왔잖아. 왔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면 이런 신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이럴 수도 있거든. 검사를 하면 이상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무릎이 잡힌다든가. 이상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이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돼도 이거는 따라올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이건 해결을 봐야 돼. 이 같은 경우는. 타령을 해결 봐야 돼.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져요? 나는 금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금전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본인께서 아기는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들어올 아기들이 못 들어와. 그럴 확률이 커요. 사실은 본인은 내가 아까 얘기했다가 뭐돈 투자를 했잖아요. 남자 보고 없는 거. 이상한 것들만 보인다, 아이가 진짜. 맞잖아. 근데 돈복은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돈은 조금 벌겠다. 그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너무 불쌍한데. 그러고 갑자기 불쌍해지는데.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 많아요. 예. 근데 나는 여자가 스스로 진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나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랑 지금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환상도 있었을 것이고, 맞아요. 환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또 무당이니까 조상 얘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위에서부터 무언가 문제점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백년해로 간대. 살면 이해가 돼? 이 지금 차후에 만약에 결혼을 또 하잖아요. 이것도 끝까지는 못 가. 끝까지는 못 가. 두 번, 세 번까지도 보여. 세 번까지도 보인다고요?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사주가 뭐 어떻다 요런 정도는 알고 가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도 있고, 맞잖아. 분명히 내가 지금 남자들 지금 괜찮은 것들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만 꼬인다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상한 것들만 꼬일 거다. 올해까지는 분명히 그렇고 내년 여름 전까지는 개꾸러지 같은 것들만 꼬일 거다. 내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람을 만날라 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한 1년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1년을 내가 참느냐? 못 참는다. 그걸 못 참아. 외로운 게 너무 그 싫어. 인내가 안 된, 그러니까. 그 인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 무한 반복이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 옴팡다주거든. 마음이고 뭐고 옴팡 다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본인이 아프고 헤어질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냥 데리고 놀아. 이거 안 만나는 게 맞겠죠? 지금 만난 사람. 예. 큰일 날라고요. 터져야지. 그것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헤어져야죠. 지금도 대시해 오는 사람 있다는데. 인기는 왜 이러면 너?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노는 사람 있잖아요 뭐술 한잔 먹고 이 정도는 해도 돼 근데 아 깊은 관계 가가지고 좋아한다 니가 남자를 뭔가 이게 뭐라 하나 우리 뭐 애정 결핍은 아닌데 스킨십도 본인이 좋아해 비비 살대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본인이 그런 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만질 거리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만지는 걸 좋아해. 만질 거리가, 그러니까 만질 거리가 있어야 돼. 쭈물탕 놓네, 이 언니. 집에 큰 우산은 없죠, 지금. 지금 그런 거는 크게는 안 보여. 크게는 안 보이는데, 내가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될 때다. 이런 말씀 주신다. 네. 알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이 외로움이 뭔지 이 외로움을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잔 먹고 진짜 내가 진짜 아무 때나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잘못하다 진짜 코끼인데.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약간 처음에는 그냥 끝내고 난 다음에 막 그러니까 살아야지 못 살면 생각하고 안 돼. 좀 이렇게 놀았던 것못 같은데. 살면 안 돼.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돼.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35 정도 되면 내년도 아닌 것 같다. 나는 35 정도 진짜 조금 좋은 사람이 올것 같아. 35년. 좋은 사람이 올것 같은데 그전에도 사람은 계속 만난다. 만나는데 너무 정주심 어쩌겠노. 만나지 말한다고 안 만날 것도 아닌데. 네. 사실은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되게 바빠야 된다. 그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바빠야 돼. 내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잖아. 바쁘면 조금 생각이 덜해. 아예 그냥 일을 미친 듯이 하든가, 아예 운동을 미친 듯이 하든가, 생각도 없을 정도로 집에 와서 뻗어질 정도까지 몸을 만들어야 돼. 딱 그렇게 지금 이틀 됐어요. 딱 이틀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려고. 아휴. 사실은 남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 만나야 되고. 40대 정도 조금 지나면 40대 한 중반 정도는 좀쫙 진짜 독방석에 깔고 앉겠다, 본인이. 하고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니는 돈복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뭐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늘 쪼달리면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는 사실은 진짜로 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서 좀 바쁘게도 진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고, 지금 살 많이 뺐다 그랬잖아요. 좀더 빼야 돼. 입술이 어째 그래 예쁘노? 필러 맞았어? 손가락 빨고 살아가지고 어릴 때 뒤집어졌어요.
본인 인생에서 제일 걸림돌 남자야. 자, 그것만 조심하면 돼. 네.